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국정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꾸려 인터넷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게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내 담당자가 민간인 총책을 통해 예비역 군인, 회사원, 학생 등 보수 친여 성향 민간인들을 뽑아 관리했습니다. 9개 팀으로 시작한 외곽팀은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엔 다음 아고라 담당 14개 팀, 네이버 등 포털 담당 10개 팀, 트위터 담당 6개 팀 등 30개까지 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반정부 성향 글을 비판하고 친정부적 댓글을 다는데 매달 2억 5천에서 3억 원 규모의 국정원 예산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여론조작에 쓰인 아이디는 3,500개로 조사됐지만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F는 또 SNS 장악 방안 등 이른바 국정원 문건들이 실제 국정원에서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정치 개입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국정원 문건 등은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문건을 접수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물론 이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앞으로 5달 남았습니다. 따라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수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